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종목이 어떻게 갔는지, 지수는 지금 추봉상 제가 이미 2월 달에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조정을 한 번씩 하고 갔죠. 조정을 한 번씩 하고 갔는데, 뭐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행진을 계속 나가고 있죠. 신고가 행진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 대세 상승장이라고 이미 여기서 밝혔죠. 제가 대세 상승장 간다. 요즘 이제 증권사들이 연일 뭐2900 간다, 뭐 하반기에는 3200 간다 이렇게 해서 증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200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뭐 그런 건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일단 그죠? AIA에서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이 결국 하반기에 3200 간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권사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추세가 상승하는 한 계속 좋은 종목을 강력하게 보여서 수익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오늘 시장이 이렇게 그나마 막판에 외인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오전 내내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했는데요. 자,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일단 뭐 원전이 체코 원전 30조 계약 이달 중순에 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데요. 이달 중순에 최소한 그 체코 원전 30조가 우선 협상자가 정해질 것이다.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1차에서 떨어졌고요. 남아있는 것이 프랑스 원전과 우리나라 한수원이죠. 두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체코 신규 원전은 사업자가 이대로 정해지는데, 일단 뭐 프랑스 전력공사에 비해서 우리가 비용 면이나 이런 면에서 전부 이제 유리하죠. 따라서 특히나 이제 그 체코 원전은 지금 아마 최대 4기의 방향을 틀었는데요. 최대 4기 방향을 틀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수자력 연구원하고 한수원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등팀 코리아 구성된 팀 코리아는 결국 프랑스 전력공사와 경쟁하고 우선 협상자가 유력하다. 물론 체코 전력공사에서는 한수원과 이 입찰 서류를 평가한 심사 보고서를 지난달 14일 체코 정부에 제출하고 체코 전력공사가 이것이 내년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면 올해 하반기 조율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2029년에 착공해서 2036년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두코바니하고 테멜린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의 원전을 최대 4기를 짓는 사업이 우리나라가 일단 그 대형 원전 수주 포트폴리오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인가요? 그래서 또 이것이 다 추가되면 폴란드 원전하고 영국 원전, K원전 수출이 활성화되는 교두보가 아주 마련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오늘 강력하게 나갔던 것이 이제 두산 에너빌은 건설공사에 특화된 기업이고요. 두산에너빌
뭐 신고가를 했지만 그렇게 뭐 강한 상승은 아니었고요. 한전 산업이 상한가에 진입해서 상당히 바닥에서 많이 갔지요. 지금 뭐 바닥에서 지금 얼마 올라간 건가요? 지금 112%. 4월 달 두산에너빌은 4월 달 바닥에서 지금 얼마 갔어요? 예, 55%. 자, 이렇게 해서 원전 예뿐만 아니라 4월 달에도 한게 이제 그 우리 기술 얘도 역시 대장 노릇하면서 가고 있죠. 원전 관련 종목에서 4월 달 바닥을 찍고 나간 게 지금 여기도 예, 117%. 상당히 많이 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원전 기술,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상승장으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이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좀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뭐죠? 기업이 어떤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는 거죠. 수주를 받아서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고리 원전 1호기가 폐기 처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신한울 3, 또 3, 4호기 건설이 예정돼 있고 이런 것들이 원전 종목들이 좀갈수 있는 길을 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은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더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가면 좋겠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종목들을 빨리 보고 매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는 뭐 미리 사가지고 지금 들고 있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개인들이 거의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네이버라든지 임원들이 팔고 있어서 이미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도 않고 지금은 뭐 가담도 안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플랫폼 기업이 다 이때 다 팔아서 우리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9월 달인가요? 9월 달 매도했고 네이버는 지금 뭐죠? 똑같이 9월 달에 같이 이 자리에서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임원이 팔든 말든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팔고 나와서 가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키우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공부가 안돼 있으면 결국 또 다시 원전이 가도 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걸 붙들고서 끝까지 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손실난 종목을 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는 대박 날 거라는 그 환상, 그죠? 그것 때문에 그걸 뭐냐면 행동 경제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손실 회피, 손실에 대해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자꾸만 피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했던 매수가 옳다라는 그 과잉 확신 편향이 또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군중 심리죠. 내가 안 팔고 다른 사람도 이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다른 투자자에 동조하고 안심을 갖죠. 마치 군중 심리에서 데모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같이 돌을 던지는 이런 안심 동조 현상이 결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다기보다도 그것을 안 보니까 무조건 들고 가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것을 매수해서 매도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기본 지식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역까지 내려와서 손실을 크게 보는 70몇 프로, 80%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남의 얘기를 듣고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 이제 또 하나가 문제됐던 것이 그 뭐죠? IOK 이런 것들이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차트가 간다고 이걸 매수해서 또 이걸 벌겠다고 아우성 치면 여기서 뜨고 나왔던 사람 지금 그 감자가 95% 감자를 했습니다.
95% 감자. 그러면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5만 원 남은 거예요, 5만 원. 근데 또 이거 뭐 부실동 똥줄 갖다가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들어간다는 것은 차트 보고 뭐 세력이 어떻게 됐네, 뭐가 어떻게 됐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요. 또다시 아픔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기업을 분석해서 그저 망하지 않을 기업, 그런 기업과 동업한다면 잘못될 일이 없거든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공부를 해서 올바른 정석으로 가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차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업은 일단 부실한 것부터 졸라내야 내가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몇 가지 주식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짧게나마 방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공부해서 행복한 투자로 돈을 버는 그런 투자자가, 노후보장이 되는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